걔 너무 무서운 애다. 어떻게 희재를 죽일 생각을 해? 난 너무 끔찍해서 제클린 걔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. 그리고 아까 제클린이 그 방 앞에 서 있더라. 제클린이요? 그 방을 왜 잠궜냐고 궁금하다고 해서 옛날 잡동사진 모아둔 방이라고 둘러댔는데 너무 꺼림직해서. 제클린이 방에 관심을 더 갖기 전에 내쫓아야겠어요. 제클린을 정리해야 희재 씨가 다시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요. 나도 제클린 내쫓을 방법을 찾아보마. 전원이 꺼져 있어.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. 소부장 전화 계속 꺼져 있어? 아니 매니저 일한다는 사람이 전화까지 꺼놓고 무슨 일 있나? 서희재가 재벌 성성녀가 아닌 거 말고 뭔가 더 이상한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라고 한 거 어떻게 됐어? 그 동료였던 남영사한테 알아봤는데 큰 사건을 해결하느라 바쁘대. 그 서희재가 우혁이랑 정리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니야? 우혁이가 서희재를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. 우혁이 같은 정직한 애가 재벌 상속녀인 척한 여자를, 게다가 장기훈 회장한테 쉽게 가버린 여자를 포기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. 우혁이답진 않지. 우혁이가 그 여자한테 속고 있는 것 같아. 그렇지 않고서야 우혁이가 장기훈 회장한테 간 그 여자를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 여자 편을 들 리가 없어. 수상하긴 해. 우혁이도 그 여자도. 내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나봐야겠어.